그럼 일단 뭐젠 백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280 찍었습니다. 아, 이게 자리가 다 되나? 레벨이 낮아서 다못 넣겠지. 아마 5,000개로 안될것 같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5,000개로 안될것 같은데. 되나요? 5,000개로 되려나? 아, 3,000개 들었다고? 아, 진짜로. 이중 4코를 만들고, 이중 4코 만들고, 나머지 다 강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강화할 게 엄청 많지 않나요? 어제 근데 소리는 좀 괜찮나요? 어제 전체적인 소리는 괜찮습니까? 너무 작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소리 밸런스는 어떠신가요? 아, 적당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댐 백업하고 뭐할게 없지 않나? 사냥 좀 하다가 5시, 6시쯤에 이제 보스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고 파티 구합니다. 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우, 야방이 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변경이라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자. 마크하고, 쇼다하고, 다 꺼졌다. 모두 방어해주고. 담가주고 담그고 강화하고 담그고 잠그고 잠그고 아, 이거 빼야 되겠다.
자자자. 다 해주고. 그래도 노바도 강화해 나오면 좋겠지? 블링크 해주고. 잘 잠궈 놨는지 확인 좀 하고. 하나 정도 강화하는 거 의미 없잖아, 그치? 원킬이 안 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예, 타임키퍼님 반갑습니다. 매너 나중에 패시브 활용해주자.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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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봐요. 계속 그 다음에 막 마크를 어떤 걸로 묶을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마크 쇼다 쿼드 마크 쇼다 쿼드로 바꿔요. 마크 쇼다 쿼드 마크 쿼드 쿼드로 바꿔요. 아, 뭐라든 갑자기 나중에 스킬 바뀌면 또 골치 아프지 않나? 마크 쇼다 쿼드로 갈까요? 마크 쇼다 쿼드. 자, 하나 됐고. 마크 쇼다 쿼드가 됐고. 쿼드 마크 쇼다. 쿼드 마크 쇼다. 아, 이거를 먼저 보고 나서 할 걸 그랬나? 물론 못 그렇지. 생각 없이 했나 보다. 마크 쇼다 쿼드. 없네? 쇼다를 못 볼까? 쇼다 마크 쿼드 쇼다 마크 쿼드 쇼다 마크 쿼드 됐죠? 그 다음에 다크 플레이어 다크 플레이어 서든 포시즌 안 나왔나 보다. 어, 여기 있다. 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죠.
포시든 써든 다 끝. 찾았다. 다 됐다. 이제 강화만 해주면 되겠는데? 일이 되면은 다 필요 없죠. 그다음에 일격 필살 하나 정도. 자동 회복 하나 정도. 룬의 폭주 하나 정도. 다 됐나 봐요. 이제 강화만 하면 되겠군요. 아니, 잼스톤이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오히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드네. 아, 그래도 한 6,000겜 필요할 줄 알았는데 왜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지? 나는 그래도 하나당 한 500개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차 스킬이 몇개 없었나? 보스는 저녁 때 하려고요, 저녁. 길드 스킬 돌고 나서 한번 해보려고. 길드 스킬 하고 돌고 나서 하려고. 일단은 뭐다 돼가지고 이제 강화만 하면 돼가지고 어려운 건 없겠네요. 아, 다음부터 뭐 이런 얘기 할수 있겠구만. 번체님, 포강을 깔끔하게 하려면 몇개 정도 필요한가요? 아, 제가 해봤는데 말입니다. 한 3,000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말이 할수 있겠군요. 요새 좋아졌다. 예전에는 잼스톤을 이렇게 까면은 메이플이 항상 튕겼거든. 좋아졌거든. 아, 근데 나 오히려 좀 진짜 아쉽긴 해요. 솔직히 251렙 말고 200렙짜리로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게 좀 아쉽긴. 오히려 200렙짜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 200렙짜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 아쉬움이 남겠군요. 아, 네네, 섀도우 280 찍었습니다. 아이고, 민성님, 고맙습니다. 이민성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와, 근데 많이 변하셨네요. 옛날에는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잘 모릅니다, 이런 말만 했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아, 제가 그랬었나요? 5,9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심볼 레벨업 해야지. 아, 심볼도 한 70억 들어갈 텐데.
280까지 뭐 해봐야지 뭐. 한 10월 달까지만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이번 연도에 나루와 엠버가 마무리가 될 텐데. 더 오래 걸릴라나요? 금방 끝나려나?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용으로 그때 코어 광고 아닌걸? 나이트로드는 그거야. 나이트로드 코어 광고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캐릭터 육성하려고 간 거지 뭐. 그때는 뭐 그런 의도로 나루를 간게 아닐걸? 아, 사냥터요. 아, 글쎄. 아니, 근데 셀라스에서 해도 되지 않나? 25,000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펜가이 고맙습니다. 나 뭐냐, 근데? 별 36. 셀라스에서 한 255렙 찍고 나서 미궁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루 사냥 무난하지 뭐. 아, 다음 원킬은 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세로니엄부터 아니겠나. 에르다노바 하나도 안 나왔네. 아이고, 아이고, 씨. 그냥 분해할 뻔했다. 어우, 레벨업 하는 거 지리네. 쫙쫙 올라가는구만. 뭔가 뿌듯하다. 분해. 한번더 까고요. 아유, 회수라니요. 280 찍어야 돈 얼마나 번다고. 지금은 뭐한 24시간에 한 1억 팔걸? 270까지? 한 20시간 잡으면은 거의 뭐한 400시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70까지 400시간이면은 얼마예요? 아, 그저 끼키봐야 한 400은 먹나 보다. 제가 룬에 폭주 썼나요? 룬에 경험한지 안 쓰지 않았나? 잘못 넣었나 보다. 확인 이따 해보겠습니다. 아, 예. 사냥터는 전투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거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냥터는 전투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경험치, 매수, 뭐 마리수 다 나오지. 아, 경험치 쿠폰이요? 저는 캐시샵에서 없으면 사서 씁니다. 아, 네네. 섀도우 280 찍었습니다.
아유, 나로도 칼로스 보내야지요. 나로도 칼로스 보내줘야지. 전 나이트로도 아르카나에서 레벨업했습니다. 한양서점 나한테 좀 물어보지 마라. 나 나이트로드 아르카나에서 했다니까. 여로에서 236레벨 찍었다니까. 내 마지막 맵이 아르카나였어. 아니, 사냥터 뭐 전투 분석으로 찾아보거나, 요새는 뭐 유튜브로 나이트로드 셀라스만 쳐도 사냥 루트 다 나와 있잖아. 라떼는 소멸의 여우로에서 레벨업하던 시절이었어. 하루에 잼소통 100개 모으기 프로젝트를 했던 시절이었지. 아, 200개 모으기구나. 100개가 아니라. 하루에 잼소통 200개 모으기. 그때는 신매미도 있던 시절이야. 그게 5년 전 아니겠나. 룬의 경험. 룬의 폭주를 내가 넣었나? 일격 보스 자동 회복. 아, 룬 폭주를 넣었구나. 아이씨, 짝짝 해주고. 아니, 하나밖에 안 나왔네. 똑같은 오차인데 편차 심한 거 보소. 실례. 아니, 에르다노바 3레벨은 뭐냐고? 네스 로베노딕스. 아, 포시즌이요. 그래도 안 튕겼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 25렙대에 렉은 왜 걸리는 거야? 아, 이거 풀리나 계속해야 되나? 풀리나 계속해야 되나? 풀리나 제접해야 되나? 1번 제접한다. 2번 기다린다. 제접을 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제접을 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제접이 빠르나? 아씨. 제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어떤 렉이지 도대체? 아, 예, 저는 저숨 저축 최대 키보드 쓰고 있습니다. 오씨, 다 넣어지는 중. 무기에 끝냈고요. 아유, 깔끔하네, 그치? 1페이지로 딱 깔끔하게 됐구만. 아, 육성이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육성하는 거지요. 육성이라는 건 말입니다. 직업 선택이라는 건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아니, 젠팩은 말렙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나 보다. 아, 근데 의지 같은 거를 말렙 찍어야 되나? 의지라. 의지인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의지하고 에르나노바가 진짜 고민이 된다. 아니, 근데 에르나노바 어차피 의미 없지 않나요? 아닌가, 의미 있나요? 아마 캐슈하고 섀도우인가? 캐슈만 말렙이 돼 있나 의지가? 아 근데 노바쿠를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일단 줄여놓으면 좋나? 고민되네. 아, 쓸 컴백 같은 거. 그냥 그거죠. 약간 3분마다 스킬 써지는 것보다 그냥 4분마다 스킬 써지면 좋으니까. 그렇게 뭐별 이유는 없고. 베놈 버스터도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나오는 걸 해주는 거죠. 내가 뭐 특별하게 강화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오는 거 해주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냥 나오는 거 강화해주는 거지. 무릉을 하기 위해서? 무릉은 할 생각 없는데? 그럼 뭐안 하. 나중에 좋은 거 생길지도.
모두 알잖아. 베돈버스터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을. 나도 써봤거든. 데미지 1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약간 패시브 효과로 쓰는 느낌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나중에 베놈버스트의 떡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좌석 패시요. 뭐 필요하면 사는 거죠. 좌석 패시 80억에서 120억이 된거 아니에요? 게시만 해. 아니, 15가 있는 반면 7레벨이 있네. 5레벨. 아, 격차가 제일 높은 건 15인데 제일 낮은 건 5레벨이. 아, 이거 안 했구나. 딱 2000개만 일단 까볼까? 에르다 샤워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에르다 샤워는 좀 아쉽지 않나? 아쉬워, 가자. 아, 275. 뭐 캐슈, 섀도우, 엠머드, 뭐 하드 세렌까지 다니고 있죠. 캐릭 슬롯이요. 캐시샵에 팔잖아요. 에르다 샤워 레벨업하면 시간 추가 줄어드나요? 그런 게 있나? 시간 추가 줄어드나요? 데미지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젠 백업이 얼마 안 되나 생각보다. 아닌가. 이제 시작인가.
나루야. 나루셋. 칼로스까지 해야지. 다 됐나봐요. 만들어볼까? 더 만들어야 되나요? 30개, 아, 20개만 해, 20개. 잠깐만. 레벨 좀. 아, 어림도 없네, 그지? 필요하겠다. 딱 봐도 어림도 없어 보여.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더 갈게요. 어림도 없다. 안 찍힌다, 안 찍혀. 야, 일단은 한 3000경 가야 되겠다.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어. 3000개는 가야겠는데, 4000개까지 갈려나요? 아, 네네, 280 찍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맨날에도 재밌는 게 어딨습니까? 아, 예, 나로 해방합니다. 해방해야지. 아, 이번 달, 아, 나도 좀 고민 중이야. 이번 달 어떻게 할지. 레벨업 해가지고, 한 260대 찍어가지고, 저, 플로우 격수입니다. 파티 점령 1번 방 아니고, 2번 방안은 먹자를 가야 되는데.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할지. 아, 그래, 랩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도 주도 대시 한 5만 대는 찍지 않겠나. 5만 대로 어떻게 못 비빌라나.
아, 솔로 기억스라고 또뭐 레벨 낮다고 안 데려가죠. 그렇지. 아니, 모든 보스가 패턴이 다 어렵지, 처음에 하면은. 근데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지. 마치 그런 느낌이. 모든 보스가 다 똑같아? 처음 하면 어렵고, 하다 보면 쉬워지고. 똑같아요.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것이지. 아, 제임스 톤이 5,000개 있었습니다, 5,000. 5,000개 있었습니다. 거래가 들어왔구만. 어디서 거래를 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아, 10개는 좀 빼놓고 깔끔하게 딱. 에바누님 고맙습니다. 에이, 현실 후원 이러고만 이거. 먹자로 회복 못하지. 먹자로 회복 못하지. 보스 솔플로 깨야 되는 게 있잖아. 아우, 잼스톤. 한 300? 400 정도? 400 정도? 잼스톤 400 정도. 의지. 다시 들어볼게. 의지. 풍마. 싹싹싹. 한번더 깔까? 안될것 같죠? 한번더 하자. 그거 있을걸? 아, 내가 만약에 모든 스킬이 강화되어 있을 때 아마 5차 하나당 480빈가 내가 드는 걸로 봤던 것 같거든? 다 갈아버린다는 조건으로? 그런 확률이 있을걸? 500개, 그죠? 뭐, 해방하는 거. 하드 스데미까지는 솔플로 해야지. 그 다음에 루시드 윌 진일라는 2인이 살수 있어. 최소한 스데까지는 깨야지. 백업이요.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2인 플레이 할 때, 한 명이 깨고 한 명이 나가지면은 못 깨는 걸로 처리가 되나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실패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정상적이겠지. 아, 잡으면은 깨진 걸로 처리가 되나? 한 명이라도? 아, 클리어 조건이 둘다 성공이다. 둘다 생존. 그럼 한 명이 죽으면은 나가지나? 깰순 있나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해방 컷이요. 뭐, 직업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해방 컷좀 물어보지 마라. 드볼 해방 컷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네. 검색 좀 이용 좀 부탁드려요. 네네. 아, 이거 24렙 찍은 게좀 독이 되긴 한데. 오케이. 이제 만들면 얼추 되지 않을까? 자, 낮은 것부터. 아, 의지. 노바는 어떡하냐? 아니, 의지는 좀 그렇고.
루폰 해야 되지 않겠니? 이용하는 게 10개 그리고 한 15개 이거 한 10개 어이구 이거 무섭다 너무 많이 했나?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남은 부족해 보이나 딱 됐다 와 씨 너무 많이 하는 줄 굿. 굿. 아, 좀더 꺼야겠다, 그치? 주카비 딱 봐도 부족한. 야, 어차피 여유롭게 까도 되긴 하거든. 어차피, 뭐, 시기. 어차피 나중에 자동 회복 뽑아야 돼가지고 뽑았지 3000개 정도 들어가나 보다 그치? 3000개 잡으면 되겠다 나는 좀 쓸데없는 걸 강화를 많이 해가지고 좀 굳이 이걸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아 강화요 겸사겸사 하는 느낌이지 사실 아 이거 말렙 찍었는데 씨 낭부 지리네 이거 강화? 안 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 안 하는 게 정석이긴 해. 안 하는 게 정석. 딱 3000개 정도 들어가나. 3개 필요. 5개. 6개. 7, 8, 9, 10. 여기만 필요하겠고. 아니, 더 꺼야 되나 보다, 근데. 아, 에르나노바를 어떡하지? 에르나노바 어떡하냐? 의견 받아요? 아, 20, 너무 많이 찍었다, 그치? 아, 20한 3렙만 만들어놓고. 밸런스나 맞춰놓고 할까 너무 많이 뭐 너무 많이 했어 어차피 스프레드 때밖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로군요 위에 1페이지에서는 2분마다 바인드를 걸 수 있다 아 근데 윌 같은 거 생각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지? 아 개고민된다 어떡하냐? 바인드 어떡하냐? 바인드 강화한다고 나쁠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지 잼스 돈이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대충 한
5에서 10억 정도 쓰는 느낌 아니겠나요? 그 정도 차이겠지? 바인드 강화해놓으면은? 장점? 아니, 그래도, 1분 30초 때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막바지에 내가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뭐,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바지, 아이고, 해놔야겠는데? 그래도 보스마다 또 바인드 해놓으면 좋으니까. 바인드 하자. 바인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바인드 합시다. 바인드까지 하자. 의지는 좀 아쉬울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한 3000개면 하겠다 그지? 풀 강하는데 한 3000개면 하나도? 나는 트러블하고 풀첩 같은 거 강화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한 3000개 정도 잡으면 되나 보다. 나는 이런 걸 강화해가지고 아 괜히 찍었어 아까. 갖다 버리는 게 너무 심하다. 예, 완전 개낭비 아니야. 어우, 아까워, 씨. 아니, 이게. 아, 개선해보면서 강화하네, 결국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결국에 이거 너무 개선해보면서 강화를 하는데? 25 이걸로 하면 되겠지? 아, 하자. 두 개. 아니다, 이러다 너부터 집어넣자.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좀 더 하자. 어차피 자동 회복 만들어서 나중에 쓰면 되니까. 막 이용하는 김에 그냥 하자. 이렇게. 아, 오차코어 괜히 만들었어. 너무 여유롭게 만들었어. 한 24렙, 3렙, 2렙까지만 찍어놨어야 되는데. 한쪽 괜히 몰아가지고. 아, 아깝네. 아쉽다잉. 어차피 뭐 나중에 자동 회복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200개만 더 까지. 3500개로 마무리. 실수를 많이 했구만. 이거 돈을 좀 많이 날려먹었어. 이렇게. 아, 미리 정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치? 하나 하려다 보니까 이게 꼬여가지고. 약간 손해를 보는 형식이 돼버렸네. 베놈 강화한 거 나중에 떡상한다. 기다린다.
베놈이 떡상하는 그날까지.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을걸? 나 섀도우도 베놈 강화해놨어, 나온 걸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날을 기다립니다. 25, 25, 25, 25, 25, 25, 25. 요 정도면 다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자. 자, 두 개. 레토다 두 개. 이거 한 다섯 개만 더. 이거 한 열 개만 더. 어딨냐? 두 개. 두 개. 뭐가 두 개죠? 아, 블링크. 한 네 개면 될 것 같은데. 아, 의지도 할까? 아니, 굳이? 나중에 자동 회복이나 만들어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의지가 강화해 놓으면은, 아, 근데 쓸 일이 많긴 해, 의지도. 그러면 쓸라면. 다 했나봐요? 마크 쇼다운 커드롭. 됐죠? 마크 쇼다운 커드롭. 다크 플레이어 포 시즌 서든 레이트. 그러면은 나 기본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자리가 없나 보다. 어, 자리 없어. 와, 자리 빠듯하다. 이거 어떡하냐, 자리 없는데? 루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와, 자리가. 자리가. 아니,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리가. 레벨업 밖에 없는 것인가? 보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먹을 좀.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해야 되려나 보다. 잠깐만. 일단은 코어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키 세팅을 일단 집어넣는 거지. 블링크. 난 Z를 쓰고 싶은데. 에르다 넣어놓고 레드.
180초끼리 뭐가 나야 되네. 근데 뭐부터 써요? 스프레드를 쓰기 전에 미리 발동을 시켜야 되는 순서대로 가야 돼. 아, 이거 시프트 나중에 무적기 자리인데요. 수불 톡신 매용토. 수불 톡신 매용토. 아, 이것도 180초구나. 스불톡신 미용투 에픽 스프레드. 스불톡신 미용투 에픽 스프레드 얼티믹 다크사이트. 아, 얼티믹 다크사이트. 얼티믹 다크사이트. 레투다. 아, 레투다. 아, 이거 너무 멀다. 아, 이렇게 쓰는 거 귀여운 거 같은데. 1, 2, 3. 1, 2, 3. 에픽. 4, 5, 6. 아, 이거 누르기가 되나? 1, 2, 3, 4, 5, 6. 1, 2, 3 누르고, 3 누르고, 4, 5, 6 누르고, 메일. 아, 빡세겠네. 아, 순서대로 넣는 게 편하긴 하지, 사실. 아, 퍼즐가 안 나오죠, 이거는. 퍼즐. 퍼즐을 넣어라. 퍼즐 어딨었니? 그렇게 자주 눌러야 되는 걸 가까이 놔야 되는데. 큐에다 뭐 넣냐? 다리가 너무 좀 아쉬운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마킨. 아, 코잼이요. 3,500개. 이렇게 하자.
나중에 해방 무적기 집어넣고, 또 뭐야? 그놈 집어넣고 하면 되겠다. 다리가 되게 근데 쪽박하다. 이렇게 하자 일단. 이러면 되겠죠? 아니 페퍼포 넣을 건데 풀타임 좀 보려고요. 그런 용도야 사실. 1, 2, 3, F3, 4, 5, 6, F3. 이렇게 하면 되겠다. 1, 2, 3, F3, 4, 5, 6, F4.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젠 백업 하나 더 남았지. 알겠다. 빨간 잼스톤까지. 빨간 잼스톤 가도 해줘야지. 54개 하면 딱 만렙 된다고 하더라고. 빨간 고점까지. 깔끔하네, 54개. 풀 말래? 깔끔?